이것이 파드등나물입니다. 미나리과의 여러 이살이 풀인 파드등나물은 산지에서 야생으로 자라는데 요즘은 텃밭에서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파드등나물은 입맛을 돋우는 시원하고 향긋한 산나물로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데 봄철에는 나물로, 지금은 채취해 두었다가 약재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종류의 산나물에 비해 맛과 효능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파드등나물은 아직까지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파드등나물은 입줄기에 잎이 세 잎이 붙어 있어 삼엽채라고도 부르며 생김새가 참나물과 비슷해 참나물로 많이 오해받는 식물입니다. 파드등나물은 잎이 자라면 줄기를 손으로 툭 꺾어 수확하는데 줄기를 꺾을 때 소리가 파드득 소리와 흡사해 파드등나물이라고 부릅니다. 산에서는 주로 습기가 많고 서늘하며 바람이 잘 통하는 나무 그늘이나 계곡 주변에서 잘 자랍니다. 이 파드등나물은 열을 가하면 쉽게 향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생으로 못 드시는 분들은 열을 가해서 드셔도 되는데 열을 가할 때는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먹는 것이 향과 식감, 영양성분까지 덜 파괴하면서 파드등나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드등나물은 고기를 먹을 때 쌈을 싸서 먹으면 맛과 향이 좋아 쌈채소로서 아주 좋으며 샐러드로 먹어도 더욱 좋습니다. 파드등나물은 맛과 향이 좋아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에 선정된 나물이기도 합니다. 파드등나물은 잎과 줄기, 뿌리, 그리고 열매까지 모두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나이아신, 단백질, 베타카로틴, 비타민 B1, B2, 비타민C 등 각종 비타민과 칼슘, 철, 칼륨 등 많은 영양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파드등나물은 중약 대사전에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해독하며 폐렴과 폐농약, 생식기가 붓고 아픈데, 그리고 몸의 붓기를 가라앉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드등나물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며 만병의 원인이 되는 몸속의 염증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특히 혈액의 생성을 돕는 조혈작용이 있어 고혈압과 심장병, 그리고 만성빈혈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파드등나물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있어 뇌건강에 좋은 약초입니다. 뇌와 폐,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인지장애 질환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파드등나물을 꾸준하게 드시면 치매 발병률을 현저하게 낮춰줍니다. 특히 파드등나물에는 뇌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나이아신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3로 알려진 나이아신은 신체에 중요한 효소로 신체 모든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성분입니다. 사람의 뇌는 에너지와 뇌기능 향상을 위해 반드시
나이아신 성분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한 상태인 브레인포크와 정신과적 증상, 그리고 기억력 상실과 정신착란, 두통, 우울증, 조현병 등은 나이아신 결핍과 일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아신 결핍으로 발생하는 뇌신경세포 파괴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파드등나물입니다. 파드등나물에 들어있는 나이아신 성분은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아신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5에서 20% 이상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15에서 35% 증가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파드등나물의 뿌리와 열매는 약성이 따뜻하고 잎과 줄기는 약성이 평하며 맛은 맵고 쓰고 독성은 없습니다. 파드등나물은 아직까지는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일부 체질에 따라 두통,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드등나물은 잎과 줄기를 아바근이라 하며 지금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말린 파드등나물 12에서 17g을 물 1리터에 감초를 조금 넣고 달여 하루 3번, 식후에 종이컵 기준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맛과 향, 영양까지 좋은 파드등나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